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민주당 의장 후보 선출 후폭풍이 거셉니다. 추미애 당선인을 뽑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탈당을 위협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임위원장을 강성으로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강경파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당내에 공존해야 할 텐데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쏠리는 게 바람직할는지 잠시 뒤 자세히 알아봅니다. 첫 소식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집행 유예 조치로 손을 내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막상 복귀하고 싶어도 배신자 낙인이 두려워 돌아오지 못하는 전공의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최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탈 전공의의 유연한 처리를 지시한 건 지난 3월 24일입니다.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유보한다는 뜻으로 이 같은 기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마무리 짓고 다음 의료개혁 단계로 넘어가야 할 상황이 되면서 면허 정지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됐습니다. 이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하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늦추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 정지 3개월 행정 처분을 통보할 때 실제 면허가 정지되는 시점을 통보일로부터 6개월 뒤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집행을 유예해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면허 정지 통보와 정지 시점이 다를 경우 전공의들의 반발을 줄여 복귀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면허 정지 자체를 재고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즉 면허 정지 카드를 전공의 처벌보다 복귀와 구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할 때라며 조용한 복귀가 최상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복귀한 전공의는 20명.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부득이한 이탈 사유는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뭐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내거나 뭐 외출을 하거나 그 기간만큼은 인정을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가 의대 증원에 이어 정부의 두 번째 중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전공의들과 달리 이른바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를 넘어섰습니다. 병원 정상화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사법부까지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면택 의사협회장은 판사가 대법관 승진 회유를 받고 정부 손을 들어줬을 거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한 게 2주 전이었는데 그새 마음이 변한 모양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병원 안으로 속속 들어갑니다. 환자들은 법원 결정을 계기로 의료 공백이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저 같은 부모들도 아기 키운 입장에서 좀 맘 놓고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집단 행동 중단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본격화되던 지난 2월 말 33%까지 떨어졌던 빅5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이번 주 들어 70%를 넘어섰습니다. 병원 정상화의 기대가 커지지만 법원 결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수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면택 의사협회장은 해당 판사가 대법관 승진 회유를 받고 정부 손을 들어줬을 거란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그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해당 판사가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던 때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우려스럽습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 네 곳도 성명을 내고 법원 결정으로 의료진들이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엄청난 이변이 일어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거 후유증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성 당원들이 항의 표시로 잇따라 탈당을 신청하자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들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공개 사과했는데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된 우원식 의원은 부적절한 갈라치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회의장 경선 결과 직후 정청래 최고위원은 SNS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갈라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원들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거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정 최고위원이 또다시 공개회의에서 사과하자 우 의원은 재차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무슨 사과를 한다는 겁니까? 아주 잘못된 말이다. 저는 그거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최고위원이 분노하는 당원들이 실재한다고 다시 반박하며 내용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항의하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신청이 수천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추미애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답하라는 색출 움직임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탈당 신청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일단 승인을 보류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내홍과 반발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보신 것처럼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에 강경파 의원들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각종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장에 3선 친명계 박주민 의원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에서 의장 경선 결과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반발 등을 감안해 법사위원장만큼은 강경파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각종 특검법 처리는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도 하고 있어 가장 권한이 큰 상임위로 꼽힙니다. 3선 강성 측면계인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과 이현주, 전현희 당선인 등도 거론됩니다. 제 이름도 거론은 되는데요. 시켜주면 잘할 거다. 엄청 잘할 거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의장 경선에서 낙선한 추미애 당선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방송 3법 등 언론 관련 법안을 소관하는 과방위원회에도 김현, 최민희, 김우영 당선인 등 강경파들이 지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부터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데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의장 직권상정을 동원해 표결로 원구성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또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이다. 6월 중으로는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과 별개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총선 패인을 분석 중인 총선 백서 특위가 열렸는데 한동훈 책임론을 두고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총선 당시에 공천관리위원들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공관위원들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대거 불참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위위원장인 조종훈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입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열린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 공천평가회의에는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과 원내 인사인 이철규, 이종성 의원을 제외한 공관위원 7명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면서 한 공관위원은 백서 작성을 지나치게 서둘러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겹쳐 불참한 장동혁 전 사무총장도 참석 못할 날짜를 못 박았다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조정훈 위원장은 특정인을 공격할 의도는 없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모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당내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조 위원장은 자신의 전대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당내에선 심판이 선수를 하겠다는 말이라며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나오세요 하는데 뭐 본인은 마다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내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 그 소구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접는 게 낫다.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은 국민들이 지난 총선보다 6석을 더 주셨다고 말해 패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과 예산 편성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대 야당에 대한 소수 여당의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인데 민주당은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내던지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선 당선인들에게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가 힘들겠지만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했던 겁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같은 것들을 좀 여당이 많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더라도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권한을 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복수의 만찬 참석자는 또 윤 대통령이 당을 아래로 대하지 않겠다며 수직적이란 비판을 받았던 당정관계 개선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삼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대통령의 초법적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진성준 정책위원장도 SNS에 제2요구권이 고작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라고 부여된 권한이냐고 썼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인 양모 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수상한 금전 거래를 했다고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그런데 딸 다혜 씨가 양 씨와 같은 청와대 부속실 소속이던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도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려 했지만 이들이 아예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문재인 청와대 유모 전 비서관과 양모 씨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유모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과 수백만 원 상당의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 통보 한 번 없이 이른 아침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게 돈을 건넨 이유로 소환 조사한 유 씨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2019년 1월까지 제2부속비서관을 이후엔 춘추관장을 지냈습니다. 두 번의 대선에서 김정숙 여사 수행을 전담할 정도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입니다. 다혜 씨에게 송금한 또 다른 인물인 양 씨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로 청와대에서 김 여사 일정과 의전을 담당했습니다. 비서로 있으면서 여사님 코디네 있어죠. 의상 입고 뭐 이런 거 스케줄 일정 봐주고. 검찰은 지난 2월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소환 통보를 했지만 양 씨는 소환을 거부해 출국 정지했습니다. 유 전 비서관은 소환 조사에는 응했지만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국회에선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해병대원 사건을 두고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일반론으로 동의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딸 편법 증여 의혹 등 가족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겠냐고 묻자 우 후보자는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시 공수처에 소환 조사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하신 거죠? 일반 논으로는 위원님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여당은 공수처를 만든 게 민주당인데 왜 특검을 하자는 거냐며 맞섰습니다. 필요합니까?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오 후보자의 딸 편법 증여와 배우자 운전기사 채용에 대해선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법꾸라지란 말 아시죠? 탈법과 적법 그 어중간한 지점이 있다. 아빠 돈을 빌려가지고 엄마 땅을 사는 이상한 거를 한 이유가 그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자신의 딸이 배우자의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시세보다 수억 원 싸게 사들인 데 대해 오 후보자는 세무사의 절세 자문을 받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그 지금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줘야 된다는 그런 소박한 생각이 또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 배우자 운전기사 채용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검찰 인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하루 만인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첫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시간은 1시간이 넘었다는데 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상황 등을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7초 침묵으로 불만을 드러낸 검사장급 인사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였습니다. 신임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어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 이 총장 지시에 부응하는 발언을 했고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총장을 찾아가 1시간여 동안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경과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대면 보고는 통상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데 취임식 등으로 하루 늦게 이뤄진 겁니다. 이 지검장은 앞서 두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 1부장과 반부패 수사 2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공범 2명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공범들은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처럼 큰 규모로 거래한 투자자들로 이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여사 수사와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무 복귀 하루 만인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검찰이 짜깁기된 공문서로 혐의를 조작했다고 비난했고 검찰은 관련 공문서를 재판에서 모두 제시했는데 이 대표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한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휴가 중이던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에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이라며 민주당 정치검찰특별대책단의 기자회견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논란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문서의 겉장을 바꾸는 소위 표지갈이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한 의혹 제기입니다. 문제의 공문서는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문기 전 처장 등과 함께 간 호주, 뉴질랜드 출장 명단인데 이 대표가 서명한 1차 출장자 공문에는 김 전 처장이 없었는데 검찰이 문서를 짜깁기한 뉴스 영상을 참고인에게 제시해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두 개의 문서를 조립한 문서라는 걸 몰랐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조사 당시엔 두 공문을 모두 입수하지 못해 방송 보도만 알 수 있었다며 나중에 재판에서 공문을 모두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SNS를 통해 법정 밖에서 명백한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훈련 교관을 파견하는 걸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이틀 만에 또 추가 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견제하면서 뒷배가 되는 중국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신은서 기자의 리포트 보시죠. 러시아군의 폭격 속에 주민들을 서둘러 대피시킵니다.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 전선이 일주일 새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미국은 대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을 묵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Ultimately, Ukraine has to make decisions for itself about how it's going to conduct this war.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신형 에이테큼스 미사일을 보냈습니다. 선을 그어오던 파병도 거론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나토가 우크라이나군 훈련 지원을 위한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미 합참의장도 훈련 교관의 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And Beijing can't achieve better relations with Europe while also continuing to support. 미 정부는 중국산을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부활하고 커넥티드 카에 대한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미국에 있던 대중 관세 정책에 우리 정부와 업계는 반사 이익을 기대하면서도 공급망 교란과 세계 무역 위축으로 예기치 못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하얼빈 공대를 찾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중으로 시진핑 주석과의 반서방 연대를 한껏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 주석과 올림픽 기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걸로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방중 첫날 온종일 함께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 주석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에서 두 정상이 같이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비공식 회담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저녁까지 만찬 회담을 이어간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두 차례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서방에 맞선 양국의 전방위 밀착 과시는 하얼빈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장소로 하얼빈 공업대를 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곳에서 직접 강연에 나선 겁니다. 두 나라가 공동 성명에서 동북아 세력 균형을 바꾸려는 미국의 패권적 행동에 반대한다며 대립각을 세운 거에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파리올림픽 기간 우크라이나에서 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관련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음주 의혹에 뺑소니, 범인 도피 교사 혐의까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경찰이 김 씨 자택과 소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총장 대행을 지낸 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수억대 외제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차체가 붕뜰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납니다. 잠시 뒤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운전자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입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김 씨는 사고를 내기 50분 전 이곳 유흥주점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차를 몰고 나갔다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김 씨의 매니저가 경찰에 거짓 자수했지만 사고 17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후 4시 반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어제 김 씨의 자택과 소속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확보하셨습니까? 메모리 카드 관련된 거 확인하셨어요? 김 씨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신호등이 뽑혀나갈 정도였는데요. 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색 SUV가 휘청이더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내달립니다. 신호등을 들이받고는 보행자들을 잇따라 덮치고 요구르트 전동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섭니다. 신호등 널브러져 있고 차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저기 앞에.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영등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 2명 등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충격에 건널목 신호등이 뽑혀나갔는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임시로 가려놨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서 강아지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는데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 미숙이거든요. 중앙선 침범했고 보도 침범했으니까 중대폭행 위반은 맞아요.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39,614건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4%에 불과합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13층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집도 아닌 오피스텔 난간에 스스로 매달린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층 오피스텔 꼭대기층과 바로 아래층 사이에 한 여성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는 위층 난간을 잡았고 발로는 아래층 난간을 밟고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여성은 이렇게 13층에서 11층까지 두 계층을 내려오다 15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쇠 난간을 매달려서 두 계층을 내려왔어요. 저 바깥으로 안 나가고. 여성이 추락한 건 어제 저녁 7시쯤. 밑에서 대기하던 구조대원들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여성은 구조용 매트리스를 펼치기 전에 이곳 건물 중간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추락 직전 여성은 오피스텔 13층에 있는 지인의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이후 현장에 있던 여성의 또 다른 지인이 마약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지금 약한 애들이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 잡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찰도 여성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술을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약을 먹어서 뭐 환각의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고. 경찰은 숨진 여성이 왜 혼자 있었는지 오피스텔 주인과는 어떤 사이인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재력가만 골라 도둑질을 벌인 흥신소 사장 등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이들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위치 추적기 등을 동원해서 개인정보를 얻어내는 수법을 썼는데요. 어지간한 영화보다 치밀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조용하고 완벽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흥신소를 차려놓고 불법 촬영을 하는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흥신소를 운영하던 남성은 2022년 중순부터 부유층을 물색했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뒤 휴대전화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집과 사무실의 위치를 알아내면 현관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 침입해 돈을 훔쳤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달라고 한 의뢰인들에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당은 2022년 8월부터 1년간 피해자 8명으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6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았습니다. 법원은 특수절도와 공갈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사장 등에게 최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한 달에 몇천 원만 내면 홀인원 성공 시 수백만 원을 준다는 상품에 가입한 뒤 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는 관련 제보를 받고 실태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대체 왜 상금을 안 주는 건지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확률 12,000분의 1. 홀인원의 감격에 절을 올립니다. 영상 속 골퍼 A씨는 지난해 L사의 홀인원 멤버십에 가입하고도 약속한 상금 300만 원을 받지 못하다 TV조선 보도 이후 겨우 상금을 받았습니다. 전화 자체도 연결이 안 될 뿐더러
계속 미루기만 하다 보니까 관심이 다다랬죠. 저도 7개월 하고 21만 원. 늦게라도 받으면 다행. 아직 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많습니다. 8월 16일 날 필드에서 홀인원을 하였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연말까지 전화를 해도 연결이 잘 안 되고. 문제의 업체들은 홀인원 보험보다 가입비가 싸고 횟수 제한 없이 상금을 준다는 점을 내세워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보다 9배가 늘어난 66건. 특히 A씨와 B씨가 가입한 L사 관련 피해가 40건에 달했습니다. 보험이 아닌 멤버십 서비스는 분쟁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 돈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 엘사는 미지급 상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쿠팡이 지난달 멤버십 가격을 인상했죠. 소비자가 알기 힘든 방식으로 관련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쿠팡에서 식재료를 주로 구매하는 40대 주부 이모 씨. 최근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는데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약간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그래도 좀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은 있죠. 실제 쿠팡은 상품 결제창 하단에 월회비 변경 동의를 넣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동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실제로 잘못 눌렀다,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했다 등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쏟아집니다. 소비자의 실수로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했어도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동의가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서류 접수가 진행이 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따르자 공정위는 이달 초 조사에 나섰습니다. 결제창에 요금 인상 동의를 묶어서 엄급결에 선택하게 하는 건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 패턴이라는 판단입니다.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 모빌리티, 숙박 앱 등 국민생활 밀접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팝업창, 공지문, 이메일 등 세 차례 이상 가격 인상을 공지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서울에서 전셋값이 2, 3억씩 오르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는데요. 7월 말이면 임대차 입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매물 4년 만기도 돌아와서 이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장 상황 정수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1200세대가 넘지만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인근 아파트까지 넓혀도 3,900세대의 8건이 전부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그래도 전세 매물이 나와 있어야죠. 매매가 나와서 매매가 또 형성이 잘 되지도 않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새 25% 줄어 2만 9천 건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 송파구 등 고가 아파트 단지의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임대차법 시행 4년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올리지 못한 보증금을 한 번에 올리는 겁니다. 4년 동안 못 올렸던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올려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이제 가격에 반영할 수 있겠죠. 서울 전세가는 1년 내내 오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전세가 고공행진이 당분간 계속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고 아파트만 이제 쏠리고 있어서 전세 시장 불안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에선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가을에는 전세 가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가 재정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정 전략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R&D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장애물로 인식되어온 예비 타당성 조사의 전면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랍니다. 500억 원 이상 총 사업비에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 원을 넘으면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R&D 사업에 대해선 완화가 필요하다는 과학계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예타 면제는 기획재정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06년 이후 37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줄었고 부처 간 칸막이로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많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엔 제대로 쓰는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할 땐 소년 가장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살펴야 할 때라며 초심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3년 국정을 운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50대 배달 라이더가 도로를 질주하던 외제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현장은 화염에 휩싸였는데요. 경찰이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를 검사해보니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벤츠 승용차 한 대가 왕복 8차선 도로 위를 엄청난 속도로 내달리더니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바닥에서 불꽃이 튀며 오토바이는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난달 13일 저녁 7시 반쯤 서울 관악구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배달라이더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도 벤츠는 수십 미터를 더 달리다 갓길에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벤츠 운전자는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국과수가 사고 직후 채취한 남성 혈액을 정밀 감정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던 남성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며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을 받아 먹었는데 그 술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휠체어를 이제 해가지고 와가지고 의사분들 진술도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마약 운전 사고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 운전이 도로 위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데도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마약 운전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였죠. 마약에 취한 남성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또 있었죠. 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불리며 마약 운전의 심각성을 알린 범죄입니다. 이 가해자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더욱 충격을 줬었는데 알고 보니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춤을 추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역시 마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약물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네, 마약 운전을 한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113건 발생해 4년 새 2배에 늘었습니다. 매주 2명꼴로 약물 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겁니다. 약물에 취해 저지른 2차 범죄를 찾아봤더니 교통범죄가 4건 중 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고가 나서 처벌받은 게 이 정도잖아요. 실제로 마약하고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더 많다고 봐야겠죠? 네, 이 마약 운전은 음주 운전과 달리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돼도 운전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즉각적인 단속이 안 되는 거죠. 경찰이 올해 초 마약 운전자 단속을 위해 기존 소변 검사보다 간편한 타액 키트를 도입했지만 검사를 강제할 수 없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마약류 투약 사범이 운전하는 것에 대한 단속 권한을 도로교통법상에 부여를 하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한 그런 과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단속 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요. 지금처럼 음주운전 단속하듯이 도로를 막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음주 단속과 같은 일제 검문식 단속은 어렵지만 해외 사례가 참고할 만한데요. 캐나다는 정지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한 운전자에게도 약물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르웨이 경찰은 모든 운전자를 임의로 세운 뒤 무작위로 타액 검사를 할 수 있고 일본도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면 간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약 운전 처벌이 음주 운전 처벌보다도 훨씬 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음주 운전이 적발됐을 경우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형량입니다. 유럽, 미국, 호주 이런 데서는 약물 운전을 굉장히 단속을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마약은 위험한 약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알코올하고는 다르게. 마약 운전은 음주 운전 이상이나 위험한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속이라든지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부터 주요 공공기관까지 북한의 전방위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 해킹 조직이 우리 외교부 고위 관계자까지 사칭해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심은 바이러스는 60개에 달하는 백신 프로그램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받는 사진에 직장과 이름도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이 대사의 공식 SNS 같지만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김스키가 만든 사칭 계정입니다. 이들은 이 계정을 통해 국내 대북 전문가들에게 친구를 신청하거나 메신저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친근한 대화로 신뢰도를 높인 뒤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한 비공개 문건을 공유하는 척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미 국방부 핵미사일 차관보의 이름으로 클라우드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악성 코드가 업로드될 당시 세계 60개 백신 프로그램도 위협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보안 스캐너에 탐지를 회피하려고 충분히 사전에 테스트를 해서 공격을 하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국가정보원은 해당 해킹 사건을 인지하고 해외 경유지를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을 시도한 김스키는 지난해 11월에도 전직 장관과 외교안보 분야 공무원이 포함된 1468명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했습니다. 북한의 전방위 사이버 공격에 미국도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자국 회사의 개발자로 위장 취업해 680만 달러, 약 92억 원을 빼돌린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IT 기술자 4명에 대해 현상금 500만 달러를 걸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 회고록을 내놨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김정은이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동안 전언으로 전해지던 문 전 대통령의 말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세 차례 만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폭압적 독재자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자신에게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으로 비핵화 의지를 절실하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엔 김정은의 제주도 답방이 검토됐다면서 김정은이 언젠가 연평도를 방문해
폭력 사건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어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듬해엔 김정은이 미안했던지 연락채널 복원과 연락사무소 재건설을 협의하자는 제안을 친서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미북 정상의 하노이 노딜에 대해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후 자신에게 후회하는 말을 하며 미안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고록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보에 대한 인식을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오늘부터 문화재라는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국제의 기준에 맞게 법과 행정체계를 개편하면서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 건데요. 총괄기관인 문화재청 역시 국가유산청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62년간 쓰인 용어 문화재가 오늘부터 국가유산으로 바뀝니다. 문화재는 문화와 재산을 합친 독일어를 일본이 번역해 만든 단어로 문화보다는 재화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에 맞게 문화재라는 명칭 대신 유산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류체계 역시 달라집니다. 국가유산이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면서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이,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이 됩니다. 보존 위주였던 기존 정책은 개발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지정되지 않은 미래 유산도 적극 살피고 발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혁신과 미래, 보존과 전승, 포용과 상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며 국가유산을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4대 군과 종묘를 포함한 전국 76곳 국가유산은 19일까지 무료 개방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어제 파주 오두산 전망대입니다. 30km 떨어진 개성 송악산이 지척인 듯 다가섭니다. 북녘 사람들이 모내기 하려고 논에 물을 댑니다. 빛깔도 숨결도 티없이 맑은 5월 하늘을 보며 시인은 왈칵 눈물이 솟구쳐 흐를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이틀 비 내리더니 세상의 먼지 모두 씻기고 투명한 바람. 서울에서 개성의 송악이 보인다. 시인은 눈부신 5월에 떠난 이를 기립니다. 이렇게 깨끗한 날을 선물한 날 시는 곁에 두고 싶은 사람 한둘을 데리고 간다. 봄이 오면 하늘나라 엄마는 딸이 더 그립습니다. 흰 항아리가 되어 작은 꽃들과 함께 내 책상 위에 놓이고 싶다. 너의 훌쩍 자란 등뼈를 만져보고 싶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은 시인이 소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단 5분만 오신다면 엄마 소리내 불러보고 싶습니다. 숨겨놓은 세상 사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5월은 그리고 백두대간에 폭설을 퍼부었습니다. 설악이 파란 하늘 아래 하얀 눈을 뒤집었었습니다. 5월 중순 대설주의보는 기상 관측을 시작한 뒤로 처음입니다. 눈 속에 핀 이 진달래처럼 5월은 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찬란하면 그림자도 짙습니다. 기쁨과 슬픔, 싱그러움과 그리움이 엇갈리는 5월입니다. 김영랑 시인이 노래했듯 찬란한 슬픔의 봄입니다. 생명이 용솟음하는 계절에 시인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떠난 뒤 내 영혼이 당신 옆을 스치면 봄나뭇가지 흔드는 바람이라고 생각지는 마. 착한 당신 잊지 마. 바람의 말을. 5월이면 상처가 더욱 들쑤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도 그 상처엔 딱지가 앉지 않습니다. 아파서 아름다운 상처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없다면 누가 곁에 있어주리, 무엇이 아름다우리. 천국에서 만나다 그때 널 보면 뭐라고 하지. 태아가 엄마 안 보고 싶었어. 5월 17일 앵커 칼럼 오늘 찬란한 슬픔의 5월이었습니다.
오늘 낮 동안 봄햇살이 따스했고 하늘도 참 쾌청했습니다. 오늘 광화문 주변을 걷다가 눈으로만 담기에는 아쉬워서 이렇게 영상으로 직접 담아봤는데요. 주말에도 오늘처럼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동안 서울이 26도, 모레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츰 건조해져 불조심하셔야겠고요. 또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에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일부 내륙과 남해안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에는 강릉이 30도, 대구가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낮에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